고품격 심도 짧게 토크쇼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코미디언 엄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거미의 최측근이 처음 나온 거예요. 어떤 선배였습니까? 징그러워요. 근데 선배님 궁금한데 왜 덱스머리 했어요? 옛날에 그냥 섹스였잖아. 너 다비지 씨! 야, 이러길 바라는 거야? 이러길 바라는 거냐고! 아예 그래도 고품격 손님 짧게 토크쇼 입에서 불러불러 시작하겠습니다. 예! 지 새끼는 맨날 따라가는 거야. 아,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범이의 최측근이 처음 나온 거예요. 아, 진짜요? 그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. 엄정이라 소리 한번 해주실게요. 안녕하세요. 코미디언 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이뻐? 아, 또 여기 나오는데 신경 써야죠. 네, 언제, 아무튼. 살이 좀 빠졌나? 아, 빠졌어. 아, 쪘어요. 아, 그래? 네. 4kg 쪘어요. 그래? 아, 그래? 4kg 쪘는데 왜 이렇게 이뻐? 아, 정말. 뭔데? 아니, 몰라. 너무 좋아하는 후배니까. 근데 드라마 팀에서 걱정 많이 했대, 여기 나오면. 아, 여기 왜? 이미지 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. 아, 매니저님도 신신당부를 했고. 거기서 일진으로 나왔는데. 아, 이렇게 순수하게 할까봐. 아, 여기서 순수하게 할까봐. 아, 싸가지없이 해야 되는데. 전자담배 하나 불러 그래. 드라마에서는 혹시 진짜 약간 좀 일진이었나라고 생각해요. 여려. 아, 전혀 그건 아닙니다. 맞아요. 네. 목소리부터 들으시면 알겠지만 총총 뛰고 그 통통 뛰는 매력이 얘기하다 보면 있어요. 같이 뭐 개그를 짜본 적이 있다고 하나? 그런 건 그런 적은 없었는데 범인은 진짜 딱 KBS 공채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. 그렇죠. 어떤 선배였습니까? 근데 솔직히 후배 챙겨주는 선배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. 그치, 그치. 아, 자기 밝게 바쁘니까. 혼자 약간 하려고 그 프레디 머큐리 했을 때. 아, 그치. 미담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. 미담 선배. 같이 오래 예를 들면 곽범 미담. 일단 마른 빨래도 짧은 물한 방울 나와. 준적. 돈 줬어? 2만 원. 씨. 2만 원은 어떤 돈 살이? 아니 2만 원을 그냥 제가 선배님 지갑이 떨어졌었거든요. 그래서 선배님 지갑 이렇게 하면서 2만 원 있네요. 저 주세요 했더니 가져 이러고 그냥 줬었어요. 그게 끝입니까? 생각보다 미담이 없다. 그러니까, 아니요, 그리고 소고기도 사줬었어. 그래 이런 건 됐어. 근데 뭐 나쁜 일이 없으면. 근데 이게 지금 형님들 수중에는 금액이 상당히 차 있잖아요. 계좌에 형도 뭐 진짜 무슨 근근. 매드몬스터 할 때였는데 뭔 소리야? 야 버리를 할 때였네. 많이 벌 때였네. 그때 아니, 엄청 자랑했어요. 아니 그 어때 그러면 우리 지윤이가 봤을 때 선배는 어떤 이미지였어? 세호 형 먼저. 저는 조세호 선배 딱 한 번 방송을 옛날에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어디 가서 멋있다고?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. 개그맨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요. 진짜? 이 형 안 돼. 이 형 또 오늘 그럼 힘 많이 들어갔는데. 잠깐만 오늘. 그리고 지금 미소 자체가 인자한 웃음 하고 있잖아.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. 예전에 이렇게 힘이 뭐가, 딱 들어갔는데 지금은 고맙습니다. 약간 요즘에 아니 모드가 개그계 박해일로 바뀌었어. 약간 그 느낌으로 가려고 그래.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고 누나는? 신기로 선배님이요? 선배님은 제가 본 개그맨 중에 가장 웃겨요. 가장 웃기다고 금방 개그맨 개그맨. 여자 우먼. 오늘은 의상이 성가대? 누나 솔직히 말해 이거 뭐 베르사체 아니면 사채업자야 뭐야? 베르사체업자지. 베르사체업자. 이거 또 우리 코디 선생님이 요새 본인 웃으려고 자꾸 웃을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지훈이가 얼굴을 알리게 된 게 쇼박스 장기연애 이게 좀 대박나지 않습니까? 1600만이 나오고 맞아. 아니 장기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? 뭐 길어봤자 1-2년? 저는 장기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장기연애라고 치면 어느 정도가 돼야 장기연애입니까? 한 5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? 저도 4-5년?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좀 다 알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장기연애의 시작 아닐까? 이제부터? 맞아. 나도 결혼하고 이제 5년 차 되니까 이 사람을 다 알았다가 되는 거니까. 근데 어떤 순간에 다 알았다고 와요? 그거는 포인트가? 뭐. 모든 행동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. 예를 들면 지훈이는 에그 샌드위치를 좋아한다는 걸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먹을래가 아니라 나 여기 있고 그 뭐야 그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야 나 모르니까 글로 연애 배운 사람 같았어. 약간 의심이 있어 요즘. 너무 좋다 지훈아 너무 좋아. 뭐 이런 얘기해줘야 돼. 그래 나 모르니까 난 장기 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좋아 어떤 스타일 보고 딱 반하는 거야? 사람 딱 보면 남자 바지 핏이 예쁜 사람을 좋아해. 바지 엉덩이나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예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핏 바지 핏을 예쁘게 찾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센스는 있겠다. 오늘 그러면 우리 각범 씨의 핏은
옷은 어떻습니까? 어 좋죠. 포미핏 괜찮아. 네. 옷을 잘 입잖아요. 아 옷을 잘 입는 편이야? 자켓도 뒤 밑 기장이 무릎까지 와요 지금. 자켓이. 자켓이 계신 밑 기장이. 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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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아 괜찮아요? 아직 그 약간 목 떨어지는 마술 기구 같아. 여기 잡아줘. 여기 잡아줘. 하나 둘 셋. 아 약간 저런 느낌이야. 약간 그 느낌이야. 근데 이게 오버핏이 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. 또 아 야. 어떤 스타일의 남자 의상이 좀 땡겨? 약간 섹시한 좀 유발하는 룩은 소개팅에 뭐야? 나옵니다. 딱 이제 친구가 사진을 보여줬어. 네. 지은아 소개팅 할래? 너무 부린 스타일이야. 네.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난 너무 힘들다. 아 저는 그거가 제일 싫어요. 아 이거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조끼니진이라고 하잖아요. 아~ 그게 너무 싫어요. 아니,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멋있는 거야. 자기의 그치. 그런 모습이 또 섹시하게 생각이 들어. 근데 이게 완전 스키니한 걸 싫어하는 거야. 네. 아~ 저도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1호선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. 근데 흰 바지인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또 싸운 거 아니야? 아니야 벨트를 하고 앞으로 똥 쌌어? 흰 잠바를 입고 이걸 끌고 오면서 목소리가 너무 중저음이세요. 아저씨가 머리도 이렇게 기르시고 뭐 백구 밥송 CD 팝니다 하고 그때까지는 관심이 안 갔어.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끼잖아요. 근데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. 그냥 관심이 없어. 뭐 팝송 백구 팝니다 CD 한 장에 만 원, 2만 원. 근데 앞에서 CD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 계속 CD 팝니다. 근데 아줌마 진짜 실제로 본 거야. 이 아줌마들 있다가 어머 질렀어요? 어머는 아니지. 실제로 본 제 실화입니다. 실화. 아 근데 그럴 수 있다고. 네. 아 누나 어디야? 신체 부위 그럼 어디 봐? 신체 부위. 어깨 은근히 많이 보다. 어깨. 어깨는 무조건 있어. 너는 어깨 괜찮아. 괜찮아? 너는 좀 그래. 왜 나 왜?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목마 좀 펴줘야 되나? 저 지금 어깨 너무 넓은데. 그치? 너는 너무 짧아. 야 너무 좋은데 어깨? 아니 저건 너무 공갈 어깨고. 아니 용진이처럼 이렇게 약간 이게 뾰족한 어깨를 좋아. 여기는 진짜 어깨 타고났어. 나는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팔목이나 발목이 얇으면 좀 좋더라고. 아. 그럼 다른데 다 이런데 팔목이 아니 그냥 나는 내가 얇아서 그런지 내가 은근히 팔목이나 발목이 엄청 얇아. 나도. 그래도 이제 그런 봐줘요. 나도 얼추 이렇게. 어 누나 이게 얇아서.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형. 누나가 아니 누가 봐도 이만해 보였어. 그래? 아 상대적으로. 상대적으로. 저도 약간 손가락 발가락이 좀 얇고 하얗고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 결혼 전에 이제 만났던 누나분이 계신데 발을 보게 되는데 엄지발가락이 너무 좀 커? 좀 크셨어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계속 신경이 쓰이지. 아, 그것만 보이지. 거기 꽂히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아 거기를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하는데 그러니까 아, 혹 지나가면서 다른 걸 봐도 엄지발가락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.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는데? 개구리 같았어? 아니 이게 몸 체형이란 게 있잖아요. 아,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뭘 차량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뭘 빵빵이 이게 한 번 신경 쓰니까 형 자꾸 커 보이는 거 알죠? 이게 막 어쩔 수 없지 뭐. 나중에는 막 발가락이 날 누를 것 같은 거야. 아 이거 안 봐야지. 이게 사람이 이성과 만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꽂히면 있어. 맞아. 꽂히면 그게 막 맞아. 맞아. 두드러져 보여. 확대돼 보이고. 맞아. 사람마다 깨는 순간 있어. 있어. 이거 예전에 대학로의 그 소개팅 자리였는데 그 벌써 미친 게인데 이쑤시개 꽂혀가지고 나오는 거 알죠? 그거를 이렇게 드시다가 몸 옆에 찔르신 분이 한 분 계셨어. 그게 싫었어? 아니 씹은 게 아니라 계속 그걸로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 있어. 있어. 이렇게 아 이래가지고 계속 아 예 예. 네네 하면서 괜찮으세요? 그러니까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물로도 근데도 또 나오는 거야. 맨 처음은 걱정이 되는데 그걸 한 30분 가져가시니까 그 장치를 30분을 가져가시니까 그것만 보게 내가 이거를 거기에 소맥을 한잔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자 한잔해요 했을 때 뭐 네 하고 이건데 그 여자 있어 있어 한 번에 넘기려고. 아 근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자도 꿀대기 싫은 거 있어 있어. 저도 딱 하나 있어요. 아니 햄버거를 같이 먹었어요. 근데 우유를 먹겠대요. 근데 맛있어.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햄버거 딱 먹기 전에 이렇게 먹어요. 먹고 제 햄버거를 다른 맛이어서 한 입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. 아 하는데 우유 기둥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그리스 신전? 그리스 신전? 나 그거 보고 못 먹겠어.
꺾이는 거야 햄버거를. 조심해야 돼. 맞아. 이게 조심해야 돼. 이게 맞아. 다 조심해야 모르잖아요. 돼. 나는 누나가 남자친구의 어디에서 깼냐면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같이 하기로 해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있고 후진하는데 아니 저 걔가 중학교 때 멀리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. 항상 제가 이렇게 먼저 타면 되게 예쁜 그 옛날 교복 입는 그 근데 여고생 누나인데 남자애들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누나만 기다리고 있어. 근데 이제 자리가 나서 그 누나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급정거를 했는데 다들 아 이렇게 하면서 다들 남자들이 그 누나 어떻게 됐나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맨 뒷자리 보면 봉이 H자리로 있었어. 근데 그걸 이렇게 맨날 다서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던 누나가 안 넘어질 이거를 여기를 다들 몰려서 아, 그래. H를 버틴 거야. 아, 배로 발을 걸고 여기를 이렇게 걸었는데 거기서 남자애들이 못 받쳐가려고 그거를. 근데 그게 있어. 있어. 한순간 있다니까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. 이게 볼링도 조심해야 돼. 볼링도. 볼링? 그 찰나의 순간에. 아. 그지. 아까 그 사람이잖아요. 아까 이 사람이야.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야? 이게, 아니 그 여자친구는 뭐 시간 잠깐 멈출 수 있는 거야?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면 돼요? 있어요. 그 찰나의 순간이 한번 그런 적 있어요. 화장실 그러니까 술을 같이 먹다가 둘이 술을 먹다가 화장실을 동시에 간 거예요. 근데 거기가 화장실이 이렇게 남 여가 구분돼 있는데 한칸 천장이 알고 보니까 뚫려 있었던 거예요. 들어가자마자 브락박 진짜 이러면서 강물을 엉쩍이는데 와 거기서 조금 깼죠. 술이 깨더라고요. 내가 며칠 전에 그렇게 쌌거든. 그랬더니 진짜. 그랬더니 잘못 먹었어? 아니 난 혼자 있는 줄 알고 착하다. 오히려 잘 먹은 거 아니야? 아니 왜냐면 소리가 바락 난다 그런 거는 뭔가 좀 장이 제일 좋은 거는 꾸덕이 제일 좋은데. 아니 바닥바닥 이랬어.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들어오셨다 그걸 들으셨는데 너무 매너 있으신 게 물을 수도기 이렇게 물을 틀어주고 나가셨어. 매너 있으시다. 하이볼바에서. 오 매너 있네. 밖에까지 들렸나 보다. 아 주인장이었나? 주인장. 가끔 가다가 진짜 휴게소 가면 진짜 난리. 와 진짜 무서워. 난리. 나 예전에 이 얘기 했었나 여기서? 휴게소에 배가 아파가지고 변기를 앉으려고 열었는데 아이씨 이만큼의 장독대야 장독대. 이만큼 해놓고 물을 안 내리고 나간 거야. 그래서 내가 아유 싫어하고 나가고 오버랩으로 어떤 아저씨가 들어가자마자 날 치더라고. 진짜 아이씨 내려. 아 저 아니에요 젊은 양반이 조세호 아니야? 얘는 엔딩이었어. 조세호 아니야? 형 내가 이거 진짜 어깨까지 친 거 어깨까지 만약에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진짜 급동 마려워. 근데 휴게소 한 30km 남아.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려달라 그래서 싸? 싸야죠. 그건 싸야죠. 난 못 안 못 싸. 난 못 싸. 아우 난 절대 못 싸.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아니. 버스에서 찌려요? 그냥 싸야겠다는 생각을 해. 한순간으로는 그냥 그래서 옆에 수건 같은 것도 좀 준비해놓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어. 안 버텨줘. 뭐 길거리에서 쌀 순 없잖아 내려가지고. 숲으로 뛰어 들어가야지. 그럼 버스에서 어떻게? 아니 심한 나는 그 길거리에서 싸면은 닦을 수가 없어. 누가 한 명 데리고 나가. 잠깐만 혼자 못 닦으니까 이리 나와요. 이리 나와요. 싸고 대고 싸고. 나는 그조차도 싸야 된다는 생각이야. 내가 내려서 싸느니 A열 2번 빨리 나와! 나 새끼야 빨리 나와! 아, 봐봐라 핸드백에 물칠 수 있는 거 봤어 당신? 개새끼들이 내가 거기서 내려서 그럼 여러분들 물칠 수 좀 던져주세요! 아, 저 개새끼 말 아니 저 잠깐만 아니 얘들아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어차피 싸서 처리를 못하면 똥이 묻어있는 거나 싸는 거나 똑같은 냄새가 나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덩어리는 걷어내야죠. 참지 진짜 미안 나 후배 진짜 이거 내가 같이 여자 지방 간다고 버스 탔는데 타자마자 왔나 봐. 이게 왔어. 근데 내가 옆에서 개 변호대는 뭐라고? 혼자 재밌는 얘기 말고 지금 똥싸요. 변호대는 과정을 과정 옆에서 안쓰러운데 처음에는 맞아 계속 이처럼 나온다?
네. 근데 저는 대답을 하더라고. 진짜 좀 비싸. 좀 이따가 괜찮으니까. 딸려주러 가네. 좀 이따가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. 그럼 완전 질려버리. 디스코 방하잖아. 디스코 방. 야, 너. 그 예의 바른 후배가 치지 마. 반말로. 쉬워! 쉬워! 걔 창가거든? 걔 창문 있잖아, 버스 창문 조그만 거 들이 이렇게 해, 애들이 이미 안 되지, 안 되지 미안해, 땀이 땀이 떨어진다니까 휴게소에 딱 도착했는데 거짓말하고 내가 봤을 때는 죽은 시체였어. 그치? 내가 이동이었어.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되면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해서 괜찮아? 괜찮아? 부축하고 부축했어. 안 그러면 진짜로 너 그 형 와 극동 싸는 아저씨야. 야. 너 싸본 적 있냐? 장난 아니야. 형 휴게소에 있으면 그거 자주 들어. 휴게소에서 대변 보고 있으면 극동 많아 아저씨들. 그러면 그 아저씨들 진짜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 맛에 산다 이러고 나서 깔끔하게 10초 뒤면 뭐 나오냐면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 나와. 이거 나와. 편안해 지금. 맞아, 처음에 아무것도 못하지.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토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. 아, 휴게소가 이렇게 재밌네. 아, 농예가 너무 웃기네. 아, 근데 우리가 뭐 아까 연애 얘기를. 어이, 몇 시야 지금 벌써 시간이. 짧게. 아, 좋아. 요거 뭐 우리가 그런 성격은 좀 별론 것 같은 게 뭔가 스킨십에 있어서 100% 준비가 안 되면 안 하는 스타일 있잖아. 막 아, 씻어야 나는 약간 그런 건 좀. 아, 그럼요. 근데 나 불타올랐는데 갑자기 잠깐만. 나 양치 좀 해야 될 것 같아. 이거는 좀. 근데 나는 그런 깨지지 편이야. 않나? 그렇지 않아.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, 아닌가? 너무 찝찝하면 그러는데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가도 어쨌든 세척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. 그러니까 아, 내가 이걸 하면서 세척이라면 샤워 뭐. 네. 왜냐면 내가 하면서도 하면서도 그런 게 되게 좀 적극적으로 못할 것 같고 뭔가 더 움츠려들 것 같고 아예 애당초에 씻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네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준비라는 거야 그러면은. 아니 뭐 세척이라는 세척을 핑거푸드 좀 먹고 입에다가 뭐 하는 동안 또 출출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여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칼로리 채워먹고 오레오 같은 거 몇 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이거 어차피 벗을 건데 그거. 아니 머리맡에도 나름 뭐 미국 사람도 권총 넣어주세요. 해 이러면서 오레오가 이렇게. 아니 근데 뭐, 밑에 쪽에서 너무 활발히 할 땐 먹어도 모르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 윗니를 뭐 하는 거야? 아니, 누나 결혼했잖아. 아 했지 했는데. 그러니까 위에 이러는 일을 모를 때도 있어. 아 그래도 지금 먹는 얘기까지. 아랫집 얘기한 거겠죠. 수박 과자 오레오가 어때서? 아 웃기겠다.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다시 위에 왔는데 맛이 달라져 있어. 이게 오레오 맛이 갑자기 나면. 초코 딸기 막 이렇게. 같긴 한데요. 뭐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할 것 같아. 야, 누나 멋지다 근데. 시원시원하네. 시원시원하지. 가끔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막 격정적인 분위기 있잖아. 막 그런 게 어느 순간 막 부러워지고 그래.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연차가 좀 되다 싶으면 그런 게 없잖아. 네. 어떻게 보면 막 무슨 현관문 앞에서부터 막 이런 게 없잖아. 그렇게 그치. 하기도 또 아, 낯설어. 뭐해 하니까. 뭐 그것도 그렇고 뭐. 그냥 낯설어. 좀 그렇게 내가. 그러니까 낯설어. 이제는 그 분위기가 낯설어지는 거야. 좀 웃겨 약간.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. 아니, 자연적인 현상이니까. 맨날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이 오빠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막 내 엉덩이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서 막 그런 거 자체가 그게 뭐 내가 사실은 뭐 그분이 엉덩이를 어떻게 잡은 거야? 그러니까 라이언 킹처럼 그거는 아시안 게임이고 이렇게 신기루야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렇게 있다고 무게 치는 느낌. 아 이렇게 나는 너무 그 무게를 무게 치는 느낌 있잖아.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들어서 여기 이렇게
이렇게. 아유, 너네 참 모른다. 아,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에 네. 너무 편하다, 근데. 확실히 우리. 아, 지은이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. 아, 저 너무 재밌었어요. 저 요 근래 이렇게까지 많이 웃었나? 심회전으로 많이 웃었어요. 아, 그래서 너무 좀 신나하고 재밌어하니까 좋더라고.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,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만나 봐야 되지? 그 마포 이층집 반대 드라마. 드라마라. 어디든 열심히 해야죠. 드라마 일단 하고 뭐 쇼박스 하고 있고 강심장 강심장. 네.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.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다. 프로그램 많이 하면 자, 우리 엄지윤 씨는 내일이 또 기대가 되는. 우리 엄지윤 씨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. 아, 오늘은 좀 별로였나? 아니, 오늘도 찬란했지만 내일은 좀 더 찬란하다. 찬란.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또 불러주세요.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품격 신년절기 토크쇼 한승연의 투로 인사드렸던 성혜은 씨. 와~ 환승 이별 아니면 잠수 이별? 환승이 나쁜 거예요? 아, 저 노란 것만 하겠습니다. 그래 난 취했는지. 너무 다정해요. 야, 라이딩 가자, 라이딩! 둘이 저기나 갈래요? 클럽 어썸? 어디에요? 아, 그럼 홍대. 아, 지금 잘 만나고 계시잖아요. 생길 수 있는 건 최대한? 아, 혜은 씨 무서운 사람이네. 그러면 끝까지 또 한마디 안 했어요, 그래.